3위로. 더 굳어지지요. 자, 누가 남자친구가 없었을 것 같은데. 아, 비니. 그럼 비니 왜요? 누가 쓰냐에 따라 좀 보세요. 야, 이거 진짜 아니다, 이거. 이건데? 세 글자로 각출소라고 하죠. 자, 보온성이 좋아서 멋있는 사람, 수염 기르고 그런 사람들 스타일이 참 좋은데 이 보세요, 인상이. 지금 뭐, 어? 저기서도 뭐 진짜 싫다 지금 뭐 댓글에 지금. 네네, 많이 나오죠. 자, 보세요. 저 보세요, 저. 사람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, 저는. 자, 이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꿈이 환자일 수도 있어요. 격렬하게 아주 반응을 보입니다. 아, 눈까지 가렸어. 볼 것 같은데. 이희는? 자, 호불호 남자 대신 이희는 쫄방 바지. 아, 그러니까 키가 크고 조금 약간 털 털도 또 있어가지고. 네. 좀 약간 느낌 있잖아요. 여름철 세미정장 느낌으로 느낌 많이들 입으시는데. 너무 타이트해 요즘 바지가. 쫄방 바지예요. 이게 수영복인지 바지인지 모르겠어요. 등산 가는 거. 야, 이거 진짜. 왜냐면 너무 조이는 거 입으면 하지정맥류 걸리거든요. 자, 쫄반 바지 여성분들의 취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. 호불호 나눔 패션 1위입니다. 1위. 오, 구토유발자. 오. 보자마자 이건 아닌 거죠. 뭘 보셨길래. 자, 대망의 1위는 이게 오마이갓. 오마이킷. 드라큘라 수준인데요. 네, 뭐 안 물리려고. 네. 아니, 이런 거 많이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? 많이 하는, 예전에는 많이 했죠. 요즘에 기세는 사람들은. 뭐 좋은 쪽으로 하면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렇죠. 뭐 그런 느낌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보면 저렇다니까요. 목도 안 보이죠. 누가 보면 목 없이 머리만 붙어있는 것 같잖아요. 그렇죠. 자, 싫다. 정말 싫다. 자, 아, 이거는 제일 싫어요. 기세훈 카라티. 뭐 여자분들마다 취향이 다른 거니까요. 자, 저희가 그래서 라이브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. 자, 저희가 그래서 라이브 호불호 남자 패션. 첫 번째로 아까 쫄방 바지 아시죠? 괜찮은데 나는? 김종민 씨가 준비를 했습니다. 쫄방 바지. 예라. 괜찮지 않아요? 어. 아니, 이거 뭐가 이렇게 뿔룩해? 어? 아니, 자존심이죠. 자존심. 야오야. 야, 진짜. 아니, 왜 이렇게 치켜 입었어요? 아니, 좀 내내 입어봐. 왜 이렇게 뿔룩해? 아니, 왜 이렇게 치켜 입었어? 뒤 엉덩이 한번 보여줘, 엉덩이 라인. 아, 엉덩이는 뭐, 죄송합니다. 엉덩이 라인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아, 맞죠? 춤 한번 해주세요. 아, 엉덩이 신합니다. 정말 진짜, 어우, 더러워. 아, 여성분들은 어떠십니까? 김종민 씨의 저런 모습이 마음에 드는지. 너무 웃겨서. 네. 야, 화장실 똥 싸고는 똥 묻겠다, 야. 너무 웃겨. 다음은. 자, 기세훈 카라테입니다. 자, 그래도 우리 중에 가장 남성미 넘치는. 남성미요? 지원이가 준비했는데, 지원이 잘 어울려. 기세훈, 기세훈 주세요. 남자들 자존심이 걸려, 기세훈이. 오, 앞에 봐봐, 얼굴. 잘생겼어.